교과서랑 같이 꺼내서 줬어요. 교과서랑 토마토랑 책 나눠준 거라면.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 읽어요. Small actions, big impact에서 작은 행동, 그 다음에 큰 영향, 큰 효과 이렇게 된 거죠. 자, 처음부터 가봅시다. 이거 뭐에 대한 얘기예요? 친환경과 관련된 얘기지. 그치? 친환경과 관련된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봅시다. Going green, 친환경이라는 단어.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green이라는 단어를 보면 물론 녹색이지만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나 혹은 내신에서 green이라는 말이 나오면 녹색이라는 뜻 대신에 친환경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여요. 근데 그래서 친환경으로 간다는 것은 이렇게 되겠는데요. 주어가 이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S체였다는 거 꼭 체크하시고. Seems to 동사원형이 나왔네요. 주어 seem to 동사원형. 주어는 뭐고 이것 같습니다. Be all the rage. 이건 수거 꼭 외우셔야겠네. All the rage. 다음 시험 내가 준 거에도 아마 봤을 겁니다. All the rage 하면은 지나치게 유행하는, 엄청나게 유행하는 이런 뜻이고요. 다음은 infection이라는. Infection. 혹은 같은 말 fashionable로 바꿔 쓸 수 있어요. APLB 이렇게요. Infashionable, fashionable 같은 뜻이라는 거. 엄청나게 유행 중이다. These days 요즘이에요. 근데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학교에서 수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을요.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주어 seem 우리 현재라고 치고 seems to 동사 원형은 문장 전환을 할 수 있어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 1학년 때까지는 이거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기해 준 건데 여러분들 내가 통합본 책 준 거 있죠? 통합본 책 편을 보세요. 통합본 책 준 거에 보면 9페이지표 보시면 우리 여기 나오는데요. 주어 seem to 동사원형은 뭘로 바꿔 쓸 수 있냐면 이거 it seems that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it seems that 그 다음 주어 동사. 이거 문장 전환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거기도 여러분들 통합본 책에 보면 써 있어요. 바꿔 쓴 거예요. 여기 잘 봐요. 이거 공식이야. 알았지? 여기 봐봐. 우리 지금 교재에 써 있는 게 주어 seems 동사원형이야. 아 여기 봐. 주어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뭘로 바꿔 쓸 수 있다고? It seems that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그 다음 나올 때 바꿨을 때 여기 있는 주어가 일로 갑니다. 됐나요? 그 다음 여기 있는 투부정사의 동사원형이 일로 와요. 됐나요? 주어하고 동사예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9페이지 보면 구문풀이에서 1번에 It seems that 주어 동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써있는 거 보이냐? 찾았냐? 거기 바꿔 쓴 거 좀 체크하세요. It seems that Going green is 이렇게 해요. is까지 체크하셔야 되겠네. 나머지는 다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봐. seems to be 여기 써 있잖아. 그치? 이 be를 여기다 갖다 써줘야 돼. 여기다 going green 다음에 is 써준다고요. is all the rage these days 이렇게 바꿔 써주면 돼. 이해됐어? 이거 문장 전환하는 거 알아둬야 돼. 알았죠? 사실은 중학교 때 시험 잘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에서도 이거 시험 잘 낸 학교들이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주어 seem to 동사원형은 it seems that 주어 동사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주어 going green, it seems that 다음에 going green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e, be를 is로 바꿔주면 됩니다. going green은 다 했으니까요. 내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하세요. 자, 다시 요즘 친환경으로 살다, 친환경으로 살다. 친환경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유행인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요. Stores, 가게들이나 and what companies, 회사들은 use phrases like this. 이와 같은 문구를 사용합니다. 여기 this는 체크하시고 이와 같은 문구를 사용한다. 여기 this가 이렇게 게 뭘까요? 어떤 문구를 사용한다는 얘기야? going green을 만든 거죠. 그죠? going green을 만든 거죠. this 꼭 체크하시고 그래서 이와 같은 문구를 사용합니다. to promote는 to 부정사의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전법이에요. 뭐하기 위함입니다. promote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승진하다, 홍보하다, 촉진하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홍보하다에 도 쓰여야 돼요. 그들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as 뭐인 것처럼요? eco-friendly인 것처럼 여기도 구문 써놨지만 promote A as B입니다. A를 B로서 홍보하다의 뜻이에요. 됐나요? 형식을 오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eco-friendly 목적격 보호의 효용사입니다. 예. li 부터 있다고 부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eco-friendly는 친환경적인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다시요. 몇몇 상점들이나 회사들은 이와 같은 문구를 사용합니다. 뭐?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업을요. 그들의 사업을 뭘로 홍보해? 에코프렌들리, 친환경적이라고, 환경친화적이라고 돼요. 그냥 그래서
물건 같은 거, 특히 음식 같은 거 오면 뭐 친환경적이다, 이런 말, 유기농이다,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지. 그지? 왜? 판매량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알았죠. 좀 비싸긴 하더라도 좋은 걸 먹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유기농이란 말, 친환경이란 말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구매를 많이 하고. 됐나요? 그래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문구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은 It makes sense. 이치에 맞습니다 라고 했네요. Make sense에서 이점 체크하시고요. It은 가짜 조어라는 거 체크하셔야 돼. 진짜 조어는 투부정사의 야가 진짜 조어입니다. 이치에 맞는 말이다. 뭐가 이치에 맞는 말이야? To try to live in a way. 이러한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러한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말이다. Make sense 수고 외우시고요. 이치에 맞다, 합리적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데 여기 좀 체크해봐. 대체크하셔야 돼. 우리 way 나오면 착각하기 쉬운 게 뒤에 무조건 how가 생략되어 있다, 관계 부사가 빠졌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way 다음에 that은 주격 관계 명사예요. 됐나요? 여기 how 쓰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이거 문법 조심해. 체크해라. 됐어? 꼭 체크하시고. Does not harm, 해를 끼치지 않는 the environment,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건 이치에 맞습니다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to try가 진짜 좋으고요. try to 동사원을 썼고, 그 다음에 a way가 선행사 단수라서 does 썼고요. 항상 주격관계대명사 나오면 아 이 목소리가 삑사되더라고요. 자, 주격관계대명사 나오면 뭐라고 해요? 동사의 수일처럼이라고 해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 does not입니다. 환경에 해를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건 이치에 맞다, 합리적이다. is 가짜 좋아, 투명사 진짜 좋아. 뭐 하지만 is it easy? 이것도 가짜 좋고 여기도 진짜 좋습니다. 알았죠? 가져 진주 넣을 때 항상 it하고 투부정사 혹은 대절 꼭 조심하셔야 돼요. 됐나요? 여기 투부정사. 하지만 쉬울까? To go green, 친환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 라고 그랬어. go는 가다의 뜻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다의 뜻으로 쓰였어요. 됐나요? 그래서 go green 하면 친환경적으로 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go라는 동사예요. 자, 그 다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연결을 꼭 체크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에 대한 예시가 나오겠니? 우리 여기까지 했잖아. 그치? 친환경적으로 사는 게 정말 쉬울까? 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서 친환경적에 대한 질문을 이제 던집니다. 쉬운지 안 쉬운지 우리한테 이제 질문을 던질 거야. 예를 들어서 너의 집 안에서 Do you always, 넌 항상 unplug 하니? plug가 plug를 꼽다의 뜻이야. 근데 언니 붙었다고요. 그러면 plug를 꼽는 거에 대한 반대말로 해석을 해야 되겠지. 그치? plug를 꼽다의 뜻이 되겠네. 그래서 unplug, unplug라는 단어. 플러그를 뽑다의 뜻입니다. 됐냐? 플러그를 뽑다요. 잠깐만요. 이 끝났구나. 플러그를 뽑다의 뜻이요. 그래서 얘는 뭐랑 같은 말이라고요? 스위치 오프, 끄다의 뜻이. 스위치 오프. 아, 티가 빠졌네. 스위치 오프, 끄다의 뜻하고 똑같은 거지. 너의 텔레비전에 플러그를 너 뽑니? When, 뭐 할 때? You, 네가 aren't watching it. 그것을 보지 않을 때. 이제 이렇게 하면 텔레비전이지. 텔레비전을 보지 않을 때 너 TV 플러그 뽑냐? 지금 이거 뭐에 대한 뜻인데? 친환경적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라는 거. 우리 평상시에 잘 안 지킨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뜻인 거야. 알았죠? 원래 이게 맞는 거지. 집에서 텔레비전 안 보면 플러그 뽑아야 되죠. 왜냐하면 플러그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플러그가 뽑아져 있으면 전기는 계속 소모되고 있다는 거 알잖아. 그지? 대기전력 때문에 전기를 계속해서 먹고 있다고 해요. 됐나요? 그래서 안 볼 때는 뽑아야 되는데 너 이거 뽑냐? 차량적으로 살아가는 게 쉽냐? 어렵다는 거 지금 예시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됐냐? 그 다음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Do stores in your neighborhood. 너의 이웃에 있는 가게들은 항상 그랬네. 항상 keep their doors shut 그랬는데요. 여기 좀 체크하시고. keep이 오형식으로 쓰였어요. keep이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부가 나와 있는데 잘 봐야 돼. 오형식일 때 항상 뭐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둘의 관계, 목적어와 목적격부의 관계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됐냐? 둘의 관계를 확인해서, 선생님이 이거 단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둘의 관계를 확인해서 둘의 관계가 능동이면 그때 동사보로 가고, 둘의 관계가 수동이면 동사 보지 말고 무조건 뭐 써야 된다고? PP 써야 된다고 그랬어. 그치? 기억나지? 자, 너의 이웃에 있는 가게들은 항상 지키니, 그들의 문이 닫혀진 상태를 지키니, 그들의 문과 닫는 것은, 문이 닫는 거야 문은 닫혀지는 거야? 닫혀지는 거지.
그래서 둘의 관계가 뭐야? 수동입니다. 수동이라서 여기는 뭘 써줘야 돼요? PP를 써줘야 돼요. 이거 동사원형이 아니라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알았죠? 샷은 샷샷샷이야. 현재랑 과거랑 과거 동사형이 똑같다고. 여기서는 그 세 가지 동일한 것 중에 뭘 썼다고? PP를 썼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둘의 관계가 수동이다라는 거, 샷은 동사원형이 아니라 PP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들의 문들이 닫혀지게끔 항상 유지합니까? 웬 뭐 할 때? The heaters, 히터라든지 난방기, or the air conditioners, 냉방기가 are on. 여기서 on은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로 쓰여고 켜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뭔가 킬 때 스위치 on, on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뭔가 작동 중인 걸 얘기할 때는 on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작동이 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냉난방기가 작동하고 있을 때 그들의 문들이 닫혀지게끔 항상 유지하다냐. 해야 해. 안 한다고요. 알았죠? 위가 TV 안 볼 때 플러그 안 뽑는 것처럼 이웃에 있는 상점들도 어떻게 에어컨이나 난방기 켜놓고 어떻게 해요? 창문 열어놓는다고요. 됐네? 물론 환기를 위해서 문 열어놓는 건 상관이 없지만 손님들 들어오라고 문 열어놓는단 말이야. 알았지? 이건 뭐 어때? 친환경적인 사람이 아니야. 아니잖아. 그죠? 그거에 대한 인식을 또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형식 쓰였다는 거 꼭 보시고 그 다음에요. Probably not. 여기 지가 질문 던지고 답까지 줬네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아마도 너는 텔레비전 볼 때 플러그 안 볼 거고 너에 있는 상점들도 주변에 있는 상점들도 에어컨이나 난방기 켜놓고 문 열어놓을 것이다. 이거 얘기한 거지. 그치? Some innovators. 문제가 생겼네. 그래서 이런 문제. 사람들이 친환경 삶 사는 게 쉽지 않더라. 그래서 Some innovators, 몇몇 혁신가들이 have taken on, take on, 문 좀 조심하시고 또마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have taken, 현재 완료했다는 시제도 체크하셔야 되겠네요. 과학자 지금까지 떠맡고 있습니다. The challenge, 도전, of going green, 어부 때문에 green 쓴 거예요. 알았죠? 친환경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도전을 떠맡았습니다. 그냥 혁신가들이 이렇게 친환경으로 가는 게 어렵고 불편하고 짜증나니까 좀 더 어떻게 사람들이 친환경으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신경 안 쓰고 너무 좀 더 편하게. 그래서 그 문제들을 떠맡았고 and they have come up with it. come up with는 뭔가를 떠올리다. 그래서 내가 come up with라는 단어 외울 때 come up with an idea 이렇게 외워버렸죠. 아이디어를 떠올리다. 여기도 현재 완료입니다. have come이야. 알았지? have taken, have come up 이렇게 해요. 됐나요? 떠올렸습니다. 뭐 몇 가지 찬란한 아이디어들을 떠올렸다. 어떤 차라리요?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 To make, 만들기 위해서. 여기도 오른쪽 좀 체크하시고. Make는 부사적법, 만들기 위해서. Going green, 친환경적으로 사는 것이 easier. 원래 is라는 형용사의 비교급. 그래서 얘도 형용사입니다. And 다음에 얘도 형용사. 좀 더 편하고, 그 다음 좀 더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려 봤습니다. 네, 그래서 시제, 현재 완료 했고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이 그러한 친환경으로 사는 문제를 떠맡게 되고 혁신가들이요. 그 다음 기가 막힌 친환경으로 살 수 있는 걸 더 편안하고 더 단순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찬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여기로 딱 끝나죠. 본론이요. 그 다음에 무슨 글 이어져야 돼요? 그 친환경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놓은 더 편하고 더 단순한 친환경으로 살 수 있는 몇 가지의 찬란한 생각들을 지금부터 진술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 순서가 여기까지 된 거죠. 그냥 여기까지 파트 1이고요. 그 다음 본문 1. 여러분들 책들 보시면 책 보시면 10페이지 끝부분 봐보세요. 10페이지 끝부분에 바로 끝부분 단어 있는 거 바로 위에요. 퀘스천 1 써 있는 거 있죠. 이거 여러분들 교과서에 다 써 있는 거야. 알았지? 바로 위에 있는 거. Why is it hard? 왜 어렵습니까? 여기도 있음 가짜 주어. To go 위에가 진짜 주어입니다. To go green. 친환경적으로 사는 게. In your daily lives. 너의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적으로 사는 게 왜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봤지. 그지? 답 거기 잘 보세요. It's not easy. 쉽지 않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sometimes going green. 친환경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means, 의미하기 때문에요. Giving up a comfortable life. 편안한 삶을 포기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해되냐? 서술형으로 나오면 쓸 수 있겠냐? 됐어?
이유를 꼭 써줘야 돼. 알았죠? 왜냐하면 going green으로 산다는 건 means 의미한다. 편안한 삶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만큼 어렵고 힘들단 말이야. 선생님이 그래서 철원으로 사는 건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었고 다음에 읽을 건 우리 찬란한 아이디어들 몇 가지 볼 겁니다. 알았죠? 그거 볼 건데 보기 전에 여러분들 통합본 책 있잖아요. 통합본 책 9페이지하고 10페이지 한번 읽어봅니다. 어디를 읽어보냐면 거기 구문풀이 써있는 것들 있잖아요. 됐나요? 그 문장들이랑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들은 저한테 질문합니다. 알았죠? 지금 드시죠. 파트 1. 규민이는 넘어서 깜수가 된다. 아, 아니야. 깜수 많을 거야. 20번이다. 아 그리고 우리 강의하는 거 요번에 전강을 다 찍을 거예요. 알았죠? 집에 가서 복습하고 싶을 때 기억이 안 날 때 꼭 촬영한 걸 유튜브로 다시 한번 보세요. 알았지? 렉스카운트 들어가면 찾을 수 있어요. 날짜 치면 알았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항상 오늘은 데일리가 없었는데 다음 시간부터 데일리 있을 예정이고 다음 시간에 데일리는 당연히 부분에서 테스트가 되겠죠. 그죠? 수업 시간을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낼 거예요. 평상시보다 일찍 끝내고 10분 동안 데일리 테스트 본 거 저한테 모두 다 검사 받고 갑니다. 알았죠? 10분 동안 다 검사할 거니까. 그리고 그때 개별적으로 숙제 다 때려내줄 거예요. 알았죠? 됐어요? 내 말 이해했냐? 이해 못했냐? 숙제를 공통적으로 숙제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숙제를 따로 줄 거예요. 됐어? 자, 본문 2 한번 봅시다. 본문 2야. 이거 소재 엄청 체크하세요. 이거 내담 안에 있는
어디서는 구드작이라고도 발음하고 어디서는 후드작이라고도 발음하고 어디서는 후사크라고도 발음하던데 일단 우리 구드작이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지? 네덜란드어라서 그냥 그거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거 여기가 소제목이죠. 소제목 좀 체크하세요. 소제목하고 아래 있는 내용하고 연결해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알았지? 소제목이 지금 뭐라고 써있어? 재사용하세요. Reuse요. 가장 중요한 말이죠. All this but goodies 라고 했네. All this, all the 오래된 것들 but 하지만 goodies 좋은 것들 오래됐지만 좋은 것들 그냥 이게 소제목이야. 뭐에 대한 거? 굿작에 대한 겁니다. 굿작 한번 봅시다. 네덜란드에서 하는 건데요.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everyone은 다시 취급하죠. 그래서 have가 아니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것들을 갖고 있는데요. 대체하시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올 때 항상 뭐라고 그랬어? 뒤에 나오는 동사의 수일치 의식으로 그랬지. 그치? 선행사가 things, 복수라서 뭘 썼어? 아, 써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갖고 있냐? are no longer of any use.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한번 봐. of any use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문제. 전치사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오게 되면, 이거 추상명사는 형용사랑 똑같습니다. 알았죠? of no use는 한 단어로 useful이랑 똑같다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useful이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of any use는 useful로 바꿨을 수 있다. 보호자입니다. 왜? 여기 봐봐. 너만들은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잖아. 그치? 비동사 나오면 뭐 나와야 돼? 보호 나와야 돼. 그래서 원래는 useful인데 of any use로 써도 상관없다고 해요. 됐나요? 그래서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것들을 모든 사람들은 갖고 있다. and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나왔네. chances are that 이런건데요. 이것은 구분을 외우셔야 됩니다. chances are that이며 뭐뭐일 가능성이 높다 뭐뭐일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구분 외우지 않으면 해석 안돼요. 알았죠? 그래서 chances are that, that 생략된 거고요. 여기서도 컴마가 that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chances are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의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이해됐어? 해석 잘해줘야 돼. 알았지? 체스스 알고 꼭 외워라. 그리고 뭐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hose things, 그러한 것들은 will eventually, 결국 get thrown away, 버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엔 버려질 겁니다. 됐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get thrown away인데요. 우리 비동사 플러스 PP를 썸트라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비동사 대신에 뭐 써도 썸트로 보냐면 get이나 become 써도 썸트로 봐요. 되니 그래서 이거 썸트 겁니다. 주어가 누군데요? 그러한 것들 뭐 유용하지 않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한 것들은 결국 어떻게 저 멀리 버려질 것입니다. 물건이야. 알았어. 주어가. 그래서 썸트라는 거 꼭 체크하시고. 되냐? throw away는 throw는 던지다의 뜻이야. away는 멀리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멀리 던져지는 겁니다. 그 물건들이. 결국은 뭐? 쓰레기가 되어버린다. 그치? 너네 집에서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그거 다 뭐야? 쓰레기잖아. 그치? 그렇게 됩니다. 자, 찬스스 알 부분 중요하니까 꼭 체크하시고 해석 잘하셔야 됩니다. 아마 모의고사 앞으로도 보게 되면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알았죠? 뭐뭐일 가능성이 높다. 아마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이요. 그냥 찬스스 알 꼭 외우시고요. However, 하지만 연결 꼭 체크하지만 그래, 네가 갖고 있는 거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 결국엔 아마도 어제가 버려질 거야. 알았지? 하지만 some of the things 이렇게 돼 있는데 주어 표시 어디다 해놨습니까? 우리 some of 이렇게 나오면 of 다음에는 명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명사를 보고 수위를 챙겨줍니다. 이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알았죠? some이 주어가 아니라 the things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some of the things 다음에 that 나와 있는데 that 이하 부분을 여기는 바로 묶어버리고 동사 수일치 체크하세요. the things가 주어라서 is가 아니라 are 써줘야 됩니다. 되니? 그 다음에 that 다음에 돼요. that도 주격이거든요. 주격일 때는 뒤에 동사의 수일치 의심하라고 그랬잖아. that에 s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안 붙어있지. 왜? 선에서 없잖아. the things요. 됐나요? 그래서 개세에서 없습니다. 그 다음 이거 썸트라고 얘기했습니다. get throw out. 선생님 throw out하고 throw away하고 똑같은 건가요? 똑같아요. 알았죠? 여기서는 out 썼지만요.
버려지는 그 물건들 중 일부는 are still useful. 여기 나와있네. useful 위에 바꿔 쓸 수 있다고요. 알았죠? of any use랑 똑같다고 됐어? 어. 일부는 여전히 유용합니다. 누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한테는 쓸모가 없어서 쓰지 않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유용할 수 있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 벼룩시장 같은 거 뭐 나눔 이런 거 드림 이런 것들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부모님들 아마 하실 거야. 알았죠? 내가 안 쓰는 것들 다른 사람한테 무료로 나눠주고 뭐 무료로 나눠주기엔 좀 값어치가 있는 것들은 어떻게? 뭐 되게 싼 가격만 받고요. 알았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지. 자, 지금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네덜란드에서 사용하는 구두작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얘기를 끊이기 위해서 천천히 도입 부분 가는 겁니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야? 구두작에 대한 설명인데 구두작이 어떤 내용이라고? 나한테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 근데 다른 누구한테는 유용할 수 있어.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되니? 자, 그 다음 구두작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발음을 구두작이라고 합시다. 이거 여기 봐봐. 구두작은 원래 good라는 단어하고 작이라는 단어하고 두 개 합쳐진 거야. 네덜란드어로. 앞에 있는 good는 네덜란드어로 이건 뭘 나타내냐면 good의 뜻이야. 좋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작이라는 단어 있죠. zak는 이거 bag의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 뜻은 good bag이야. 좋은 가방입니다. 좋은이라는 가방이라는 뜻이에요. 됐네? 이거 원래 이 뜻이군요. 가보자. 구두작은 is a Dutch way, 네덜란드의 방식입니다. 우리 네덜란드 Dutch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지? 네덜란드 방식이다. of, 뭐 하는 동격의 오분 체크하죠. 앞에 있는 Dutch way랑 뒤에 나온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네덜란드 방식인데, allowing, of 전사가 있으니까 ing 써줘야 되고, 그 다음, 준동사, 동명사, allow 쓴 다음에, allow는 또 동사의 역할을, 동사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오형식도 쓰여가지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 나와야 되는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정사. 어법 조심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get, 얻게 해주는 사람들이 얻는 거야 뭐를? second hand things는 중고 물건을 얘기하는 거야. 중고품이요. 대신 used thing 그냥 사용되어진 것들 중고 물건 얘기하는 거야. 중고 물건들을 사람들이 얻게끔 허락해주는 가능하게 해주는 네덜란드의 방식입니다. 됐어? 아까 얘기했잖아. 나한테는 쓸모없지만 다른 사람한테 유용할 수 있다는 거. 됐냐? that, 주격공에서 체크하시고 might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be thrown away, 버려질지도 모르는 이렇게 되어있네. otherwise 좀 체크하세요. 별표 보시고. 체크했냐? 따봐봐. 딸고등학교에서는 시험지를 몇 번 냈었는데 아직까지 대신고등학교에서는 이거 시험지를 안 냈거든요. 야, otherwise가 뜻이 뭐냐? 그렇지 않으면 뜻이지. 그치? 그렇지 않으면 might be thrown away, 버려졌을지도 모르는 중고 물건을 사람들이 얻게끔 가능하게 해주는 프랑스, 아니, 네덜란드 방식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 otherwise는 아래에다가 정리해놨는데요. 여기 컬러필도 뽑았는 거야. otherwise의 의미. if people didn't get second hand things,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좀 체크하셔야 돼. 이걸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otherwise의 의미는 사람들이 줄고 물건을 얻지 않으면 그것은 버려질지도 몰랐을 텐데 라고 하는 가정법 과거의 문장의 이 한 단어로 추격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뭐야? 원래 거기 써있는 것처럼 if people didn't get second hand things 했냐? 그래서 그 다음 뭐? 그 second hand things는 결국 뭐하게 된다? might be thrown away, 버려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을 반대로 표현할 때 쓰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문장이 if, 주어, 과거형 동사 그 다음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이야. 이게 가정법 과거거든. 근데 이거 봐봐. 우리 교과서에는 이거 이게 없어. 지금 이 부분만 있다.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이야. 근데 아더로 이게 우리 교과서였는데 이게 한 단어로 뭐라고? 아더로 말했어. The 이해되냐?
otherwise 부분을 쓰라고 하면 이거 써줘요. 여기 써있는 것처럼. If people could get second hand things. 내 말 이해됐니?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 어떻게 쓰면 돼? It might be thrown away. 라고 써주면 된다. 내 말 이해됐나요? 원래 이 문장이었다고. 여기까지. 이거, 이거. 이해되냐? 원래 이 문장이었다고. 근데 뭐라고? 여기 봐. 이 문장 안 쓰고 otherwise를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요? 이거 중요하다고. 알았죠? 딴 학교에서는 시험 문제 몇 번 냈었어요. 특히 어느 부분이요? 여러분들 프린트에 써준 이 부분 쓰라고 시험 문제 많이 냈었었다고요. 가정법 과거 공식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 그냥 고개 들어봐. 이거 써봐. 가정법 과거라는 거 공식. 꼭 써보세요. 아더와이즈가 이렇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Otherwise를 절로 써라. 그러면 뭐? If 만약에 people didn't get second hand things를 써줘야 된다. 이해됐어? 영작 서술형 조심해. 알았지? 제일 강력한 서술형 문제 중에 하나야. 아니 대진고등학교에서 내가 2년 전부터 이거 나올 거라고 나까지 안 했어. 알았어? 근데 다른 학교에서 냈었다고. 알았죠? 그러니까 꼭 보시라고요. 야 안 나오고 욕하면 안 돼. 알았어. 나는 정쟁이가 아니야. 그래서 otherwise 이 문장 꼭 체크해보시고 이거 꼭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나눠준 토박번 책에도 써있어요. 설명 자세하게요. 알았죠? 보시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알았지? 그 다음 It is a special garbage bag. 그것은 특별한 쓰레기 봉투입니다. 라고 했죠. 이 시간에 필요한 굿삭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이 체크에 이세다가 밑줄 쳐놓고 다음 중 가리키는 것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그러면 초선일 줄 알아야 된다. 알았죠? 지칭추어. 굿삭은 특별한 쓰레기 봉투입니다. That 주격권에서 체크하시고 can be filled with 수동태 체크. 우리 이거 수동태지만 수거처럼 많이 배웠었지. Be full of, be filled with 같다라는 거 알죠? 기억나냐? Be full of, be filled with 같아. 알았어. 알아둬야 돼. 알았지? 됐냐? 아, 자, 뭐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used 여기 요거랑 요거랑 병렬이야. 됐어? 형용사다 이거. 사용되어진 아이템. But, 하지만 여전히 사용 가능한 아이템으로 채워질 수 있는 특별한 쓰레기 봉투입니다. 그래서 used는 아이템 수식하고 usable도 아이템 수식하고 여기 ed 조심 using 쓰면 안 돼요. 알았죠? pp 사용되어진 아이템이야. 그 다음 여전히 사용 가능한 아이템 그 다음 가자. Placing 두는 것, 내놓는 것, the bag 그 가방을 outside 밖에다가 on the pavement 보도 pave가 도로를 깔다의 뜻이야. 동사고요. MAT가 없다고 좀 명사가 됐는데 도로를 깐 곳, 즉 사람 다니는 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도보 보도 아니지 보도 보도 보도가 아니라 보도 보도의 바깥에다가 봉투를 내놓는 것은 동명사 주어의 단수치급. makes, 만듭니다. whatever is in it. 여기 체크 잘해야 되겠네. 여기 끊으시고, 여기 끊으시고. 그 안에, 여기 봐. 여기 이 시간을 키는 거 구두장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지금 구두장을 가리키는 말이 it, 그 백, 그 다음 위에 it. 했냐? 지침서를 조심해야 돼. 됐어? 어. 자. 그것은 만듭니다. whatever, 무엇인지, is in it,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지 간에 이렇게 돼 있는데 whatever를 박수 쳐주세요.
여기 whatever는요 중요한 파트인데요. whatever는 우리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whatever는 뭘로 바꿔 쓸 수 있는지도 꼭 체크하셔야 돼. whatever는 이거 any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것도 꼭 체크하세요. anything.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인지. 1번 이거 성인사로 보고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냐? Anything that is in it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is는 동사, is 가르치는 건 부드작. 부드작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것이라고. 그 다음 available 품사 꼭 체크하시고 형용사 오형식입니다. 됐어? 다시 가자. 보도 바깥에 그 가방을 내놓는 것은 makes 만듭니다. 그 가방 안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용 가능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냥 누가 to anyone 어느 누구라도 in the community 그 공동체에 사는 그 지역 주민 어느 누구라도 이용 가능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필요한 사람들은 아무나 가져가도 된다고. 이해됐네? 됐어? 그러면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니네 아마 교과서에는 이 구두작 그림이 나와 있을 거야. 그치? 노란색으로 돼 있고 반은 투명하게 돼 있어요. 안에 무슨 물건이 들어가 있는지 보이게끔. 됐냐? 이 물건이 뭔데? 내놓는 사람은 갖고 있지만 쓸모가 없어. 됐어? 그런데 버리기 아까워.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 쓰세요라고 밖에다 내놓는 거야. 알았지? 그럼 어느 누구나 이거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갈 수 있다. 그거 얘기하는 거야. 됐어? 여기 whatever 중요해. any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꼭 체크하시고 whatever 들어가 있는 문장 자체도 꼭 보세요. 알았죠? 서술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중요하다는 거 꼭 체크 좀 해라. 그 다음 어법적으로도 whatever is in it available 여기 형용사 써야 된다는 것도 꼭 체크하시고 보호자리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 good장이요 bright color 밝은 색상 굿작의 밝은 색상은 attract가 동사입니다. 이끕니다. attention, 관심을 이끄는. 길거리 지나가는데 어두우면 사람들이 안 보겠지. 그지? 그런데 멀리서도 눈에 띌 만큼 밝은 색을 갖고 있어. 대부분 다 노란색이야. 눈에 확 띈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관심을 이끕니다. while 체크하시고. 반면에 the transparent, 이 단어 좀 체크하세요. 모형사도 되게 잘 나온다고 합니다. 투명한 쪽, 투명한 면. 어더 백 그 가방의 투명한 쪽은 쪽이 좋아야 사이드 reveals 드러냅니다. It's 가리키는 건 뭔데? 그 가방 얘기하는 사람 그치? 그 가방의 컨텐츠 내용물을 보여줍니다. 근데 It's는 더 백입니다. 그 가방의 내용물을 보여준다. 됐어? 그래서 한쪽 면은 어떻게? 노란색으로 멀리서도 잘 보이게 그냥 안에는 또 다른 쪽 면에는 뭐 투명하게 돼 있어서 안에 무슨 물건이 들어가 있는지 보여주게 된다. 확인했나요? 자, 얘들아 이 부분에 시험 문제 뭐 중요해야 되겠니? 내용 일치 불일치. 알았어? 구두작에 대한 특성 알아줘야 돼. 이해됐어? 지금까지 나오는 것들 구두작의 특성이요. 알았죠? 꼭 체크해요. People, 사람들은 can help themselves to 이렇게 나오는데 help 원셀프 툴을 꼭 외우세요. 여기 툴은 잠수사입니다. help oneself to 꼭 체크하시고 help oneself to는 마음껏 뭐뭐 하다 마음껏 뭐뭐 쓰다 마음껏 먹다 이 뜻이야. 알았지? help oneself to야. 쉽니다. 좋은 거 봐봐. 눈 크게 떠봐. 안 좋았구나. 여기가 중요한 거 어디? 댐셀프. 사람들은 마음껏 help oneself to 수고해야 돼. 알았지? 여기 댐 쓰면 안 된다. 셀프즈 꼭 체크해야 돼. They like 그들이 좋아하는 여기 목적격 관계되면서 they 생겼던데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것이라도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help oneself to 되냐? 그 다음 what an idea에서 what 체크하시고 에바 저한테 메모돼 방탄문 기억날 거야.
명사를 감탄할 때는 what을 써줘야 돼? 형용사나 부사를 감탄할 때는 how 써줘야 된다. 이해되냐? 감탄문의 원래 순서가 뭔데? what, a, 형, 명, 주동이야. how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데? how, 형용사, 혹은 부사, 주어, 동사야. 근데 여기 잘 봐. 여기 봐봐. 아니 벌써 감탄문 시험 안 나와. 그냥 와만 착해. 여기 봐. 위에 있는 거 와다 혁명 주동에서 주어동사 생략할 수 있어. 이해됐어? 여기도 아래 있는 거 주어동사 생략할 수 있다고요. 했나요? 그 다음이요. 여기 혁명사는 얘 명사 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냥 어나 이 명사가 앞에 모음일 때는 언 써도 되겠죠. 혹은 명사가 복수일 때는 안 써도 돼요. 내 말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 남은 게 뭔데? What an idea. What an idea. 그냥 how 형용주동을 넣었다면 주어동사 생략할 수 있잖아. 그럼 남는 거 뭐? how 형용사, how 부사 이렇게만 남을 수 있다고. an idea 명사잖아. 명사를 감탄할 때 무조건 뭐 써야 된다고? what 써야 돼. how 할수록 조심해. 알았지? 이 얼마나 놀라운 아이디어인가. 얼마나 멋진 아이디어인가. 그 다음 these transparent garbage containers까지 가져오네. 이 투명한 쓰레기 봉투들은 컨테이너, 용기, 그릇들은 have helped, 시제 체크하시고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help는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특정사나 동사원형 쓰는 거 괜찮죠. 그치? 투서도 상관없다.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go greener, 친환경적인 삶이 되도록 친환경적으로 더 친환경적으로 살아가도록 보았습니다. 됐어? 그 다음 by ing 구분 by ing는 선생님이 항상 중요하다고 했지. with good 자기 네덜란드 사람들이 더 친환경으로 살도록 도왔는가 도움이 되었는가 이유가 뭔데? by reducing 줄일 수 있었으니까 뭐를? the amount of trash 쓰레기 양을 어떤 쓰레기 going이 아닌지 체크하시고 going to landfills 쓰레기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 양을 줄임으로써 됐어? 구두작이 왜 네덜란드 사람들이 더 친환경적으로 살 수 있게끔 도와주냐면 그런 이거 안 했으면 쓰레기 매립지로 갈 뻔했던 쓰레기 양을 얘가 줄여줬기 때문에 이해되냐? 이건 내용 꼭 체크하시고요. 됐나요? 구두작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네덜란드 사람들은 어떻게? 많은 물건을 쓰레기장으로 보냈을 텐데 이 글이야. 확인했니? 됐냐? 아, 그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 아인트슈브라 앞에 있는 트레이치 수식하는 현재 분사다. 그 다음 여기까지가 본문 2인데요. 여기 13페이지 펴보세요. 책의 13페이지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요. 13페이지 보시면 어휘 바로 위에 퀘스천 2, 퀘스천 3 보이지? 퀘스천 2 보자. Guess 생각해보세요. What good job means in Dutch. 네덜란드어로 good job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측해보세요. Search the internet if needed. 필요하다면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I think the word good job means good back.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그치? goods가 뭐? 굿이란 뜻이고 job이 봉투야. 그냥 그래서 good back이란 뜻이다. 이거 맞아. 알았지? It combines. 이것은 combine. 조합합니다. 결합합니다. The Dutch word. 네덜란드어 굿이라는 단어와 back이라는 단어. 됐나요? 그래서 좋은 가방, 좋은 뭐 봉지 이런 뜻이고요. What is special about good job's appearance? good job의 appearance, 외모, 겉모습에 관해서 특별한 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겠지. 첫 번째, 밝은 색상이야. 왜? 멀리서도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됐어? 두 번째는 뭐? 투명한 면이 있어. 왜? 사람들이 내용물을 볼 수 있도록. 됐나요? 그거 영어로 써놓은 거야. The bright color. 밝은 색상은 attracts people's attention,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and with the transparent side, 투명한 면은 makes 만듭니다. its contents, 그 가방의 내용물이 more visible, 더 잘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이해되냐 여기까지? 여기까지 본문 2 읽어보세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얘들아 이 통합본 책 있지? 분석해놓은 거 있잖아.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 문법 문제는 말하냐 분석되기 잘 돼 있는 거야. 꼭 그럼 그냥 그러면 너 뭐냐 너 프린트냐? 무슨 프린트? 저거 학교 내용 똑같네. 네, 이제 교과서 내용이네. 이건 뭐냐? 숙제냐? 아니면 수업시간에 그냥 보조시간 되냐? 필 열심히 해갖고 나중에 한번 써보자. 알았지? 읽어보세요.
두 번째 예시 나옵니다. 첫 번째 군주적 값이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핵심 단어가 reuse였어서 재사용하는 거예요. 군주적은 뭐라고요? 머릿속에 reuse 꼭 체크해 보세요. 알았죠? 두 번째는 share입니다. 핵심 단어는 share예요. 나누는 겁니다. share. 소지목 체크하시고 share 나누세요. talk to the community. 지역 사회와 얘기 나누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share 공유하다 이건 음식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한번 보자. According to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주요하고 FAO, other United Nations, UN입니다. UN 안에 속해 있는 기구인데요. FAO라고 얘기하지. 음식, 뭐 식량, and 그리고 농업 기구입니다. 식량 농업 기구. 웃었냐 지금? 넌 재채기 안 하냐 이 나쁜 놈아. 자, 여기에 따르면 a third of global food production goes into trash bins annually. 이렇게 있네.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거. 여기가 a third. 이거 분수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분수 표현은 영어에 있어서 첫 번째예요. 뭐예요? 우리나라는 분모부터 읽고 분자, 그 다음에 분자 읽죠. 근데 영어는 어떻게? 분자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 분모 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분자는 뭐로 읽어? 기수로 읽습니다. 기수. 1, 2, 3, 4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분모는 뭐로 읽어요? 서수로 읽어요. 순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first, second, third 이런 식으로 읽어줘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분자가 이 이상이면 분모에다가 S 붙여줘야 됩니다. 분수는 이거 세 가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하나 더요. 나 봐봐. 아까 우리 썸머브 봤었지. 썸머브에서 스위치 어디다 시킨다고 했어. 5분 뒤에 나오는 명사에 스위치 시킨다고 했죠. 분수도 마찬가지예요. 분수 나오면 분수 나오면 오브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명사에다가 스위치 시켜줘요. 여기 봐. A third, 3분의 1. 그 다음 봐. Global food production. 이걸 단수잖아. 그래서 go에 이게 스위치죠. 어법부터 체크하시고 전세계 음식 생산량의 약 3분의 1이 goes into 어디로 간다?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annually 여기 LI 조심하시고 부사입니다. 부사 매년 여기 그 다음 문장에도 써있지만 annually는 every year랑 같은 말이에요. 매년 every year every year도 부사입니다. 그냥 중요한 건 뭐? a third가 분수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of 다음에 명사의 수일치 그래서 go에 es 붙여준다는 거 꼭 체크 annually는 every year와 똑같다는 거 당연히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에 3분의 1이 쓰레기통이다니까 그치? 아까 우리 이 두 번째 예시의 핵심 뭐라고 했어? share라고 했지 그치? 그 음식 쓰레기통으로 넣기 전에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 먹어야 돼. 알았죠? 아, 그거 있단 말이야. 자, in Germany alone, 어디에서만, 오로지 독일에서만, 독일만 놓고 보면, around는 약의 뜻입니다. 약 11 million tons of food, 그래서 약 1100만 톤의 음식이 are wasted, 낭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스위치. 아. tons를 주어 봅니다. 이거 꼭 체크해요. 알았죠? 그래서 아 됐어. 푸드 보고 잊으시면 안 돼. 이거 조심해야 돼. 알았지?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수동태. 음식은 낭비되어지는 거니까 수동태 체크하셔야 돼요. 되냐? 이 두 가지 어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그 다음 졸라 중요한 정감에 having been found 이 문장 별표하세요. 서술형 조심하시고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나부터 고개 들어보세요. 이건 분사구문을 두 가지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분사구문이 뭐라고 그랬어? 분사를 사용해서 자리였던 문장을 구로 바꿔준 문장이라고 그랬지. 그지? 원래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있고 콤마 나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데 여기 봐. 이거 두 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저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수동 분사구문을 알아두셔야 돼요. 두 번째는 완료 분사구문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지금부터 설명 잘 들어. 알았지? 이거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저걸 뭐라고 그러냐면 수동 완료 혹은 완료 수동 분사구문이라고 얘기하거든. 내가 잘 들어야 돼. 수동 분사구문은 뭐냐면 여기 봐. 니네 분사구문 만들었을 때 접속사 지워주고 주어 같은 조항에 대해서 지워주고 요거에다가 ing 넣었다. 동사원이다 ing. 기억나냐 여기까지. 근데 잘 봐. 그러면 모든 분사구문은 ing로 시작하냐? 아니지. ed로도 시작할 수 있어. 어떤 문장일 때? 접속사 주어 be pp였을 때. 즉 원래 문장이 뭐였을 때? 수동태였을 때 분사구문 만들어주면 접속사 지워주고 주어 지워주고 be in pp인데 기인은 생략 가능하니까 pp만 남는 경우예요. 이해되냐? 이걸 수동 분사문이라고 해요. 선생님 수동인지 능동인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뒤에 나와 있는 주어 같으면 지워준다고 했잖아. 뒤에 남아져 있는 주어를 갖고 오면 돼. 이해되냐? 그럼 걔가 직접 하는 거면 ing로 시작할 거고 당하는 거면 ed로 시작할 거예요. 여기까지 있니? 그 다음 완료 분사문 가자. 문법 공부할 때 완료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뭘 나타내냐면 시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됐어? 뭘 나타낸다고? 시제요. 잘 들으세요. 요거랑 시제가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잘 들어. 얘가 현재인 경우 접속사가 있는 문장은 과거인 경우 반대로 얘가 과거인 경우 얘는 과거 완료인 경우 즉 대과거인 경우 즉 접속사가 있는 문장이 뒤에 나와 있는 주인 되는 절, 주절보다도 먼저 일어난 거를 나타낼 때. 됐어? 얘가 현재, 얘는 과거. 또는 얘는 과거, 얘는 대과거. 이렇게 앞에 있는 게 먼저 일어난 경우에는 having pp를 써줘야 돼. 뭘 써야 된다고? having pp.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앞에 having pp로 시작하면 우리 뭐라는 말 수 있다고? 뒤에 나와 있는 주인 되는 절보다 하나 먼저 일어난 시제라고. 이해되냐? 그러니까 하나 먼저 일어난 거니까 뒤에 게 현재면 여기는 과거를 나타내는 거고 뒤에 게 과거면 이렇게 똑같이 써있지만 얘는 과거 완료를 나타내는 거야. 내 말 이해되니? 이거 두 개 합쳐서 문장 일단 보자. Having been founded to tackle this problem on a local scale. 지역 단위로 스케일은 규모, 크기 이런 뜻이야. 알았지? 물론 저울이라는 뜻도 있고 비늘이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지역 단위로 이 문제를 태클이라는 단어 알아보시고 다루다 이 뜻이야. Address the problem, tackle the problem 외워둬야 돼. 알았지? 이거 수능에 나오면서 유명히 쓴 말이야. 너네 축구할 때 태클 건다는 말은 두 번째 뜻이야. 알았죠? 가로막다 이거. 첫 번째 뜻이 다루다, 처리하다 이 뜻이야. 됐냐? 지역 단위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설립되어져서 이렇게 돼 있어. 여기 having been found 체크해야 돼. 자 그러면 두 가지를 확인할 거야. 첫 번째 가보자. 여기 여기 주어가 이거야. 주인 되는 절. 여기서 이렇게 끊어야 돼.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했다고 그랬지. 그지? 여기에 found라는 동사가 있어. 이 found는 find라는 동사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found는 설립하다의 뜻입니다. 이 온라인 플랫폼이 foodsharing.de는 이거 온라인 플랫폼이야. 온라인의 플랫폼이라고.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지. 사물은 설립하는 거야 설립되어지는 거야. 설립되어지는 거야. 수동인 거 확인했어. 됐어?
원래 문장 뭐였겠구나? 수동태였겠구나. 그 다음 여기 동사 보니까 시제 뭐예요? 현재지. 그런데 여기 뭐가 썼어? having pp가 써있어. having pp가 써있으면 뭘 나타낸다고? 이거보다 하나 더 뒤로 빠꾸 하고 얘가 현재니까 그럼 저긴 뭘 나타내? 과거를 나타낸다. 이해되냐? 됐어? 그래서 형태가 뭐라고? having pp에다가 bpp가 결합된 거예요. 완료와 수동이 결합된 거라고. 이해되니? 이거 결합해볼까? having 그냥 내려오고 b의 pp 엄마? 빈. 그 다음 아까 found 설립하다의 pp요. founded. 비교해봐. 이해되니? having been founded가 뭘 나타낸다고? 아! 완료와 수동이 결합되구나. 이해되냐? 했어? 문장 외워낸다고. 알았지? 자, 다시요. 주어 없으니까 주어 바꿔서 해석하는 거야. foodsharing.d라는 온라인 플랫폼은 설립되어졌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 문제는 뭔데? 디스플라그램. 바로 윗문장. 음식 벌어진다는 거. 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되어졌습니다. 어디? 지역 규모로. 그냥 만들어진 거 과거야 저거. 이해됐어? 그래서 원래 문장 뭐예요? After the online platform. After라는 접속사 써주고요. The online platform. 그 다음에 was founded가 원래 맞아. 원래 문장이었다고. 알았지? 여러분 컬러 프린터 복사해준 거 있잖아. 그지? 거기에 was founded 꼭 체크하나? To check out. 그냥 위에 걸로 외워. 알았어. 됐네. After 대신에 as 써도 상관없어. 이해됐어? 그래서 14페이지 펴보세요. 14페이지 보시면 어휘 바로 위에 보시면 3번, 2번, 1번 올라가면 보이지? 1번에 뭐라고 써있어? 수동태 완료 분사문. 주절의 시제보다 하나 더 앞선 경우 having pp 형태를 쓴다. 원래 문장이 뭐였다고? As it was founded to tackle이었다고요. 이해됐나요? 여기 was 조심하셔야 돼요. 알았죠? 시제 과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이해되냐? 미리 설립되어진 거야. 과거에 온라인 플랫폼이요. 확인했나요? 수동 완료 분석은 꼭 체크하세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having been founded 형태 꼭 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되어진 지역 규모로 설립되어진 그 온라인 플랫폼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동격의 콤마고요. foodsharing.d는요 allows 여기 시 현재 꼭 체크해야 돼. 알았지? 저기는 과거야. 이해되니? 가능하게 합니다. extra foo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llow는 오형식인 거 기억나지? allow 목적어 충정사. 그냥 여기까지가 목적어고 여기가 목적격 보호야. 근데 여기도 체크해. 목적격 보호자리 꽉 쳐보세요. 여기 봐봐. 우리 초보정사를 쓰면 이렇게 쓰면 이거 능동을 나타내. 됐어? to be pp를 쓰면 뭔데? bpp가 들어갔잖아. 이거 수동이야. 알았지? 둘의 관계 볼까? 추가적인 음식, 여분의 음식 in your fridge, 너의 냉장고 또는 너의 찬장, 너의 냉장고 또는 찬장에 있는 추가적인 음식이 distribute는 나눠준다의 뜻이야. 음식이 나눠주는 거야? 음식이 나눠지는 거야? 나눠져지는 거지. 분배되어지는 거야? 수동태 체크하죠. 여기 to distribute 쓰면 틀려. 알았죠? 둘의 동기가 뭐라고? 수동태. 그냥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 봐. 선생님이 아까 오형식 얘기할 때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왔었을 때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이면 pp 쓴다고 그랬죠. 여기 to be 생략하면 돼. 이해됐어? 그냥 pp만 써도 된다. 그냥
근데 우리 교과서대로 to be distributed는 만약에 변형돼서 to be가 없다 그래도 틀린 거 아니야. 알았어? 알아도 돼? 알았지? 너의 냉장고나 찬장에 있는 추가적인 음식, 여분의 음식이 나눠지도록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지도록 가능하게 합니다. 글쎄? 문장 외워야 돼 이거. 내 외로 분명히 해서 알았죠?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거 뭐? 이거. 태클의 의미. 그 다음 예, 시제, 현재. 그 다음 여기 2BPP. 이거에 키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문장을 외우시라고요. 알았죠? 암기하시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음요. The basic concept. 그 온라인 플랫폼의 기본적인 개념을 단순합니다. 기본 개념은 뭔데? People sharing food.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는 것. 이렇게 돼 있어. 그냥 이거 동사 아니야. 알았어요? 그냥 부연 설명일 뿐이야. 여기 콜론도 있고요. 근데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는 것. 유일한 규칙, 규칙이 딱 한 개가 있는데 음식을 나눌 때 규칙이 딱 한 개가 있는데 그건 뭐 하는 거다? Not to pass anything. 어떤 것이라도 전달하지 않는 겁니다. 투부정사의 부정은 바로 앞에 나간다. 그래서 전달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어떠한 것이야? On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아 이거 한 단어로 봐야 돼. 이거 봐. Pass on이야. 전달하다 얘기야. 알았지? 근데 여기 봐. 우리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단어가 두 개지. 이어동사라고 얘기해. 이어동사. 단어가 두 개라고. 근데 이어동사를 쓸 때는 대명사인 경우에는 무조건 가운데다가 넣어야 돼. 이해되냐? 그래서 anything 여기 들어가야 돼. pass on anything이라고 쓰면 틀리다고. 알았냐? anything은 대명사니까. 알았죠? 어떠한 것도 전달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다음 여기 대책하시고. 대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고요. 선행사는 anything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뭐를 전달하지 말아야 되냐면 that you wouldn't eat, 네가 먹지 않을 것. yourself, 너 스스로. 에이마, you가 주어고 wouldn't eat이 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요. 얘 목적어가 아니야. 이 yourself는 바로 묶어. 이건 제2대명사의 강조적용법이라고 해가지고 생략 가능해. 알았지? 그래서 바로 묶어버려. 네가 너 스스로도 먹지 않을 어떠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지 말라가 유일한 규칙이야. 됐나요? 집에 딱 봤어. 어? 유통기한이 지났네? 다른 사람 줘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알았냐? 어? 딱 봤는데 곰팡이가 반쯤 피었네? 내가 어차피 안 먹을 거니까 다른 사람 줘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네가 먹을 거 주라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안 되지. 그치? 어법적으로 중요한 거 여기와 패스온이 한 단어라서 anything은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대신 목적격 관계명사고 yourself는 생략할 수 있다. 흔히 그 다음 이거 규칙 알아도 알았죠? 유일한 규칙 뭐라고요? 네가 안 먹을 건 주지도 말라요. 그냥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는 may change, 바꿀지도 모릅니다. 여기 봐. 아까 우리 way 봤었었지. 거기서 way 다음에 남아있는 대신 뭐라고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였었어. 왜냐? 근데 여기 way는 뒤에 how가 빠진 관계 부사 how가 생략된 거야. 그런데 알겠지만 여기 봐. 가능한 거 더 way 다음에 how 쓰면 안 돼. 됐냐? 근데 더 way 다음에 that은 괜찮아. 됐니? 그 다음 더 way 다음에 아무것도 안 쓰는 것도 괜찮아. 그 다음 더 way 다음에 이미지도 괜찮아.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건지 꼭 봐주세요. 알았죠? 변형됐을 때 헤매지 말고. 그 다음 여기 봐. 이것들 뒤에는 다 뭐 나와야 돼? 완벽한 문장 나와야 돼. 이것까지 이해되니? 여기 이 프로젝트는 바꿀지도 모릅니다. 방식을 바꿀지도 몰라요. 더 왜 이다음에 아무것도 안 썼어요 여기는? 되냐? 세 번째 거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그런데 첫 번째 거 안 되고 두 번째 거는 더 왜 이다음에 됐어도 괜찮다고. 그 다음 더 왜 이다음에 이미지 써도 괜찮다고요. 됐나요? 이것은 바꿀지도 모릅니다. 방식을 바꿀지도 모르네. 뒤에 완벽한 문장.
사람들이 음식에 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띵크는 타동사 아닌가요? 아니, 띵크는 대절을 제외하고는 다 자동사야. 띵크하고 띵크아웃이야. 이거 주어, 동사, 전치사의 목적어 완벽한 문장이에요. 알았어? 사람들이 음식에 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뭐, if food is not shared, 수성태야, 음식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공유되지 않으면 it is wasted. 그 음식은 뭐가 된다? 낭비된다라는 거. 사람들의 인식을 이렇게 바꿀 거라고. 너 나눠 먹지 않으면 그 음식 나 아마 버리게 될걸? 이렇게 바꿔준다. 이해되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생각하게끔 인식을 바꿔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아! 음식 나눠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준다. 이해되냐? 아! 그거 이해되는 거지. 그 다음 여기까지 본문 3네요. 본문 3 한번 읽어보세요. 아 그리고 이거 봐봐. 이거 외워야 돼. 내용상으로 중요해. 알았지? 내용상. 사람들의 인식을 이렇게 바꿔준다라는 거. 맨 마지막 부분이야. 그리고 수요일날 부분 해석 테스트를 볼 건데요. 부분 해석 테스트는 뒤에 추가 리딩까지 다 볼 겁니다. 알았죠? 공부해갖고 오세요. 알았어요? 만약에 해석이 잘못되어 있거나 구문 분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그걸 열 번씩 써오라고 시킬 거예요. 알았어? 공부해봐. 알았냐? 본문 4 빨리 보자. 본문 4는 우리 프린트잖아. 프린트 이거 못한데 여기 웨이스트 다음에 not 써있는데 여기 돼 있잖아. 이거 여기서 끊어야 돼. 이거 잘못돼 있어. waste not 끊으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라고 해석해야 돼. 그거 수정 좀 하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그 다음 drink and eat. 마시고 나서 그것을 처먹으세요. 이렇게 돼 있어. 그냥 이건 일회용 컵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일회용 컵 우리 다 버리잖아요. 근데 일회용 컵을 먹을 수 있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알았지? 먹을 수 있는 거. 그럼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마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것을 드세요. 먹으세요. 라는 내용이라고. 그냥 첫 번째 뭐였었다고? 굿자. 리유즈. 두 번째 뭐였어? 음식 나누는 거. 쉐어야. 알았지? 세 번째는 뭐? 웨이스트나. 낭비하지 마세요. 다 드시고 나서 쳐 드세요. 알았냐? 그 내용이야. 자, using disposable cups. using이죠. Disposable, 일회용 컵입니다. 단어 꼭 외우시고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건 maybe convenient, 편리할지도 모릅니다. But 하지만 it is not necessary, 여기 꼭 체크하시고 부음 문장 꼭 체크하세요. 여기 스펠링 좀 봐주시고 not necessarily, necessary가 아니라 necessarily야. 알았죠? 반드시 뭐만 것은 아닙니다. 그듯이 반드시 eco-friendly, 친환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냥 데이라는 키워드 뭔데? 일회용 컵들 얘기한 거지. 일회용 컵들은 아 massive source of waste, 쓰레기, 엄청난 massive 대규모의 쓰레기의 원천입니다. source라는 단어 뜻 잘 보시고 source 원천. 대개 알기는 건 일회용 컵이 아니라 every year 매년 annually 매년 people in the U.S.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유지 사용합니다.
넘게 over, more than이야, 뭐뭐 이상이야 100 billion 1천억 개 일회용 컵들 이상을 사용합니다. And in Korean, 한국 사람들은 dispose가 버리다 아니, dispose of, 500만 dispose of, 버립니다. over, 뭐뭐 이상 15 billion cups each year 매년 150억 개 이상의 컵들을 버립니다. 그다음에 일회용 컵에 대한 실태입니다. That's what they do. 그것이 what? 대시 가르치는 건 앞문장들이야.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컵 버린다라는 거,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컵 버린다라는 거. 그것이 what? what 상상시효라고 했어. 됐다음에 is 써 있고 비동사 뒤에는 보호 써 있다고 했어. 보호 자리에 what자를 들어갈 수 있고 뒤에는 불완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what 다음에 뭐예요? 주어. 불완전한 명사죠. what 꼭지하시고 그것이 어떠한 것입니다. drove 이끌었던 겁니다. a few 몇몇의 나무를 fresh의 뜻이야. 현사 쓰여가지고 신선한 디자이너들로 하여금 드라이브 목적어 충정사 이런 식으로 하죠. 몇몇 신선한 디자이너로 하여금 to come up with eatable coffee cup 먹을 수 있는 커피컵을 떠올리도록 메모 것입니다. 그냥 조이컵을 많이 보니까 조이컵 아예 먹는 걸 만들자 라고 하는 거죠. 드라이브는 목적어 충정사 이런 식으로 체크. 그 다음 이 문장도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 문장이요. 서술형 조심해요. 쿠키가 forms 형성합니다. main structure 주된 구조를 형성합니다. 컵 뭐로 만든다고? 쿠키로 만들어요. 이해됐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with 뜨거 a white chocolate layer 뜨거 그 다음 빼봐 이거 병렬이야.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 with 명사 그 다음에 분사 이렇게 형태로 써야 되는데 분사 다음에 전면부 여기에 being이 생략돼 있어. 여기도 sugar paper 다음에 being이 생략돼 있고 이거 어순배열 체크하셔야 돼. 알았죠? 영작 조심 문법 조심. 위드 분사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명사가 분사하면서 명사가 분사한 채로 그냥 쿠키가 주된 구조를 형성하는데 위드 뭐하면서 하얀색 초콜릿 층이 온디서 인사이드 안쪽을 차지하면서 쿠키로 만드는데 커피가 들어가는 안에 내용물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 거기에는 뭘로 만든다고요? 그 안쪽은 하얀색 초콜릿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됐네? 그 다음에 여기 위드가 생각된 거야. 알았지? 병렬이야. 알았죠? with 또 뭐하면서 a thin layer 얇은 층 of sugar paper 설탕 종이의 얇은 층 on the outside 바깥쪽입니다. 바깥쪽 우리 손으로 잡는 부분 그냥 거기에는 뭐 바깥쪽에는 얇은 설탕 종이 한 층이 돼 있으면서 됐어? 주된 거는 쿠키로 돼 있는데 안쪽은 화이트 초콜릿 바깥쪽은 뭐요? 설탕의 설탕 종이의 얇은 층 얇은 막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 문장을 해놔. This structure 이 구조는 allow 목적 특정사예요. 너로 하여금 drink coffee 커피를 마시게끔 해줍니다. without 부분이 중요하네. 여기도 체크. without 뭐 없이 finding 아는 것 없이 네 자신이 self 조심 holding ing 조심 이 문장을 해놔. 너 자신이 holding a soaked ing 조심 여기 있는 이거 수식 흠뻑 적셔진 메스 그 쓰레기 컵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종이컵에 물을 오래 놔두면 종이컵 젖는 거 아니야. 물이 새지는 않더라도 흠뻑 적셔진 그 종이컵이 네 자신이 적고 있구나 라는 걸 알지 못하면서 네가 커피를 마시게끔 해줍니다. 바깥으로 새지도 않아. 알았죠? 왜 문자 보여? 난 분명히 이거 체크하라고 그랬어. 알았죠? find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자리 ing 여기 이기는 얘 메스 수식 그냥 ing 쓰네, pp 쓰네 무조건 시험이야. 알았어, 이 문장 중요하다 분명히겠다. You can think of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당신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간 그건 컵 얘기한 거지. 그 컵을 뭐로 간주할 수 있다? A treat for coffee, 커피를 위한 간식거리, 다과 커피 마시면서 씹어먹으면 돼.
이해됐어? 다 마시고 나서 먹어도 된다고. 알았냐? 트위터라는 단어 좀 체크하시고. 다과, 간식, think of ASB. think of로 한번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래로 써놨어. 한시장 regard. 그 다음, you may have to consume. 너는 have to consume.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의 설탕을. 왜? 이게 쿠키로 돼 있고 설탕 들어가 있고 초콜릿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쓸데없이 당분을 더 많이 먹는 것일 수도 있어. 알았어? 하지만 it'll definitely, 그건 정확하게 명백히 create, 만드는 겁니다. less waste, 쓰레기를 덜 만드는 것이다. definitely는 부사, 일반동사 출신. 됐냐? 여기까지. 47부터 58까지 해보세요. 채점까지 해보세요. 47부터 58까지 채점도 해보시고 빨간색으로 채점해요. 됐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부분 해석 테스트 뒤에 추가 리딩까지 다 보고 와서 예습해보세요. 알았죠? 고생됐습니다.